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IT 기업들 또 게임사들 그 고액 연봉 이제 인상에 대해서 좀 씁쓸한 느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요. 또 1억 이상의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또 그렇게 또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올해 1, 2월에 얼마나 판매가 됐나 봤더니 8,257대가 판매가 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9.2%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차도 1,850대가 팔렸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네.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고가 수입차 중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요. 벤츠사의 모델이었습니다. GLE, 400D, 포메틱, 쿠페였는데 이어 두세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도 벤츠사의 모델이었고요. 브랜드별로도 BMW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벤츠, 포르쉐, 아우디, 볼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모델이 3억 원 이상인 슈퍼카 브랜드 이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네. 벤틀리도 연초부터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롤스로이스는 작년 대비 70%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김종 기자, 이렇게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는 거, 뭐 보복 소비도 한몫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수입차들이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제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좀 진행 중이거든요. BMW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면 할부 이자율을 2.99%까지 크게 낮췄고요. 아우디도 최대 15%의 할인을 제공하면서 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차의 가격이 인상된 것도 수입차에 이제 눈길을 주게 되는 이유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제 최근 8년간 국내 수입차 평균 가격이 20% 정도 오를 때 국산차는 3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네. 또 차량 구매 시에 지원받는 할인액은 수입차가 국산차의 4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근 20, 30대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분들은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과감하게 소비를 하는 게 좀 특징인데요. 원래 차는 승차감이 좋아야 한다는 게 이제 뭐 기존의 고정관념인데 네. 이 MZ 세대는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을 좀 중시한다고 합니다. 하차감이요? 네. 네. 하차감이 그게 뭘까요? 하차감이요? 네. 승차는 탈 때고 하차는 그쵸. 내릴 때잖아요. 그런데, 하차, 그 이제 네. 문을 열고 아 내가 이 차에서 내렸다. 이 브랜드의 차를 탄다. 이게 하차감 자, 아닌가요? 과시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릴 때 느끼는 네. 시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부러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게 하차감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가 외제차를 탈 때 하차감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MZ 세대들이 하는데 이들은 이제 내 집은 없어도 내 차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네. 젊은 층 사이에서의 수입차 구매율이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이제 법인용으로 수입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좀 증가세인 부분인데요. 올해 판매된 1억 원 이상 수입차 3대 중에 2대는 법인용.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용은 한 대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인 차량은 이제 차량 구입부터 기름값 등 이제 유지비까지 업무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다면 영업이익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법인세를 덜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때문에 일부 회사는 이 점을 좀 악용해서 이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차를 구매한 뒤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네,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네.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MZ 세대 취향 존중 일단 하는데 뭐 이 차들 대부분 법인 차량이라는 거 한 60%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렇게 부르게 하지 맙시다. 자. 네. 이제 유재 기자님께 여쭤볼게. 하지만 이런 그 슈퍼카 수입차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 선택 기준에 있어서 국내 차량이 아직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왜 내수용 차량과 수출 차량 다르다 해서 또 목소리도 또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출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뭐 옵션이라든가 연비, 가격 등이 실제
내수용차와 수출용차가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자동차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여전히 국내 브랜드에 대한 불만들을 쓰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변화하는 게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격 대비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이 브랜드들도 이 내수에도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한 국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AS를 받을 때 그 비용이라든가 용이성이 확실히 국산차가 좋죠. 그쵸. 뭐 구마다 동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중고차 가격이 국산차가 더 괜찮은가 봐요. 저도 중고차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수입차보다 좀 우위에 있고, 또한 품질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승차감이라든가 차 안의 공간, 그리고 디자인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역으로 수입차 예전에는 사실 저희 도로 다니다가 수입차 지나가면 우와 했는데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너무 흔해지니까 희소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국내 차들이 조금 더 고급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수입차고 가격 차가 조금은 있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차량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수입차가 예전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 차량들도 많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를 반영하듯이 국산차 점유율이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는 2012년에 10% 점유율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이슈가 돼서 2018년에 16.7%까지 늘어나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2020년 7월 기준 14.7%로 떨어진 반면에 국내 차는 2018년 83.3%을 기록했다가 2020년 7월에 이게 이제 85.3%까지 늘어는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괜찮은데, 여기서 정말 더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품질, 가격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 이게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국내 브랜드들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